안녕하세요. 우정공무원교육원의 최창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정의 아버지이자 우리나라 개화기 역사에서 선구자하셨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신 분이죠. 금석 홍영식 선생님의 묘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정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제가 밥벌이 하고 있는 이 직장에 초석을 다진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묘역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나라 우정의 앞으로 이제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식은 1856년에 흥선대원군의 측근이자 보수파의 거목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일찍부터 개화사상에 눈을 뜬 홍영식은 만 17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칠품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초고속 승진을 기록합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일본과 미국을 시찰한 홍영식은 당시의 최신 기술이었던 우편제도를 보고 이를 조선에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고종에게 우편제도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우정국 총판에 임명되어 1884년 11월 18일 마침내 우편 업무를 처음으로 개시하였습니다. 홍영식은 이와 동시에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와 함께 간청개화 정변을 모색하였고 12월 4일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정변은 명성황후의 대처와 청군의 개입으로 46시간 만에 실패하였고 김옥균, 박용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길에 떠나지만 홍영식은 정변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자 고종의 수례를 끝까지 지켰으나 이내 청나라군에 의해 피살되었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홍영식의 나이는 불과 만 28세였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저희 금석 홍영식 선생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묘비에는 금석 선생 남양 홍공영식 지묘라고 쓰여 있는데 이 비문은 1977년 당시 최신 공무원 훈련 소장이었던 저희 우정 공무원 교육원의 전신이었던 최신 공무원 훈련소의 이제 현재로 치면 이제 원장님이시죠. 소장이었던 정규석 선생님이 이제 쓰신 것이다. 저희 선배 공무원께서 금석 선생 남양 홍공영식 지묘라고 쓰여져 있는 이 이제 비문을 작성하셨다. 홍영식 선생님의 묘역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드는 생각은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셔서 사실 그 못 다핀 그런 개화의 꿈이라든지 돌아가셨을 때 좀 굉장히 느끼셨을 감정이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거움을 느꼈고 그럼에도 좀 마음이 가벼운 거는 자라도 우체국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제가 언젠간 한번 찾아뵈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이루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가볍고 뭐 어느 분이나 묘에 오게 되면은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이제 가족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갖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홍영식 선생님 묘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체국의 뿌리를 하나 더 찾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뿌리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공무원교육원의 최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